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역시나 요즘에 주말만 되면 계속 비가 오는데, 원래 오늘 일정은 이제 저희 일러스트 해주는 친구랑 이제 편지 그 저번에 여수 같이 갔던 치킨에 가서 제가 저번에 막 우회랑이랑 막 그런 거 이제 퍼먹은 거. 자, 오늘은 이제 근교에 좀 가볼 만한 파주. 제가 선택지를 많이 준비해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코스로 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야무지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걸어오고 있네요. 선생님. 예? 코리안 타임 뭡니까, 코리안 타임? 아, 한국인이 한국인 했을 뿐입니다. 내려. 일러스트 맡아서 해주고 있는 친구예요. 띵. 아, 뭐야? 향마력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 끕시다. 온다, 온다. 지금 마지막 주자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가 마지막. 자, 절대 안 뛰. 저거 봐. 절대 안 뛰어. 절대 안 뛰어. 뭐 여유 만만이야 지금. 일단 개구리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배고픈 둘은 엄청 빨리 걸어가고 있네. 와우. 감성이 지리긴 하네. 아, 역시. 그럼. 또 기대를 실망시킬 수 없잖아? 맞아, 여기 음식이 좀 맛있는 게 많더라고. 와, 근데 여기 무슨 환상의 나라다. 여기 일주일만 있으면 벌크업 싹 가능이겠는데? 와, 여기 이게 분위기가 장난 없지. 뭐 먹을까?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그러면 안 먹는 걸로 하고. 뭐. 아, 좋습니다. 약간 요리 프로그램 같다 했지? 어. 아몬드 치킨 샐러드 BLT 아보카도. 오, 비주얼 장난 아니죠? 미쳤다. 스푼 더 볼로네제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짠. 미아요. 네. 미아요. 양이 좀 많네요. 여기. 다음은 어딘가요? 다음은 이제 GU 빈티지 샵이라고 해서 이제 빈티지 가구들 모아놓은 약간 샵 겸 갤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7km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를 갔다가 다음 목적지는 또 선택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렛츠고! 저희 이제 지금 빈티지 가구 샵 와가지고 구경 중인데, 귀여운 탁구대 엄청 귀여운데? 이거 이거 너무 그거다, 그지? 생각보다 여기가 되게 좀 이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되게 엄청 금방 보고 나왔는데, 이번에 갈 곳들은 둘 다 약간, 하나는 약간 호수가 보이는 카페고, 하나는 이제 그 도깨비에서 나왔던 약간 감성 카페. 비 오는 날이면은 좀 호수 같은 거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호수 한 표. 어디 가고 싶습니까? 아무데나요. 진짜 트롤하네. 그렇다면 도깨비로 떠나보겠습니다. Let's go. 빨리 퇴근하고 싶다. 여기는 이제 카페 진호라는 곳이고, 그 도깨비 촬영했던 곳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이런 장식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슬리퍼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2층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내려가기로 하자.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씨. 네, 저희 다음 장소 수목원으로 이동합니다. 피킹해서 들어가 볼까요? 오. 비가 와서 약간 촬영에 지장이 있지만 그래도 되게 예쁘네요 여기. 어? 네, 사람 왔어요. 우와. 저기가 그 신호의 공간이래요. 오, 지렸다. 이쁘다, 그지? 드라마 같다. 델루나랑 빈센조를 촬영했다고 하는 곳인가봐요. 근데, 오, 되게 화려하다. 오, 여기가 장난 아니네. 힐링이 되신다고요? 아, 힐링이죠.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건 연꽃인가 봐다. 오.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싹 도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까 입구 들어간 대로 거의 나왔는데. 어, 저 폭포가 이제 제일 이쁘네. 수목원이 크지 않아서 금방 이제 돌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돈값 하는 것 같아, 그지? 돈값 하는 것 같고 되게 짧았는데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고, 폭포부터 시작해서 막 약간 유럽식 정원까지 분수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었고, 비가 오니까 또 약간 좀 이제 숲 냄새가 좀 더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밥을 먹으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제일 기대하는 시간이죠. 누군진 잘 모르겠어요. It's me! 이제 밥 먹을 때 후보는 사실은 이제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산 밀면이었고, 하나는 이제 조금 매콤한 짬뽕집이었고, 하나는 이제 돼지갈비집이었는데,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우중충하다 보니까 짬뽕이 다들 먹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고기를 이기지 못했네요. 그래서 돼지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갔는데, 3시 전까지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들은 지금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짠, 새로운 목표에 도착했습니다. 아, 짬뽕집을 갔었는데 그 거기도 이제 예약을 안 하면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저희의 그 선택지인 이 밀면집에 왔습니다. 가야 밀면. 한 시간 동안 파주시를 다 뒤져서 겨우 왔습니다. 여기는 막걸리가 공짜래요. 막걸리 안 드시나요? 네. 지금 분노의 게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지금 화났어요. 돼지갈비부터 열받아가지고. 일단 저희 이제 만두 하나랑 물밀면 세 개에 곱빼기 하나 드시겠습니다. 우와, 크다. 이 곱빼기죠? 네. 오. 오늘 진짜 파주가 생각보다 엄청 알차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외곽 쪽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만의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딱 하루 두번 까인 거? 그 수목원 갔던 게 너무 제일 좋았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힐링되는 그런 공간이었어. 다 기억이 남아요? 어우, 진짜. 우리 몇 시에 만났지? 9시? 9시. 퇴근시켜주세요. 되게 오래 있었는데. 퇴근! 퇴근! 바이, 안녕!